자, 클로저에 대한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더 실용적이란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private 변수. 예.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냥 private variable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비밀 변수 정도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 private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커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아무나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privat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코드부터 살펴보죠. 자, 제가 factory underbar movi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이렇게 return 값으로 객체를 return하고 있는데요. 그 객체의 속성이 두 개가 있고 이 속성의 첫 번째 get underbar title이라는 속성의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속성은 메소드인 것이죠. 그래서 get underbar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set underbar title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은 내부 함수와 외부 함수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객체 안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형국인데요. 이 맥락에서 이 메소드들은 내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factory underbar movi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내부 함수인 거예요. 다만, 이 내부 함수의 소속이 객체의 소속이라고 하는 점만 다를 뿐, 이거는 내부 함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내부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부 함수를 생성하고 있는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get underbar tit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메소드의 내용은 title이라고 하는 값을 return 해주는데요. 자, 이 title이라는 값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즉, factory underbar movie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title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title이에요. 자,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title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변수이고 지역 변수는 내부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get underbar tit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factory underbar movie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title의 값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전달된 값을 return 해줍니다. 자, 그리고 set underbar tit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첫 번째 인자로 underbar title이라는 값을 갖죠. 그러면 underbar title이라는 값은 얘가 되고요. 얘는 다시 title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title이라고 하는 값은 예, 내부 변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개의 메소드, 자, factory underbar movie를 이렇게 두 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Ghost in the Shell,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예,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영화 저 되게 좋아해요. 자, 아무튼 factory underbar movi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제가 호출하면서 인자로 Ghost in the Shell과 매트릭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까요? 얘가 호출이 됐고 자, 이 title의 값은 첫 번째 호출에서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ghost라고 하는 변수의 return 값을 담았는데 그 return 값은 getTitle과 setTit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인 객체를 이렇게 리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게 담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가 타이틀 값이 되면서 예, 바로 얘를 이 리턴 값을 매트릭스에 담은 거죠. 자, 그런데 get, ghost와 매트릭스에 담겨 있는 객체들이 실행된 컨텍스트는, 실행된 맥락은 서로 다릅니다. 자, ghost 같은 경우는 title의 값이 ghost in the shell이었고요.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title의 값이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host와 매트릭스는 똑같이 이 return되는 이 함 저 뭐죠? 이 객체를 담고 있지만 그 객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는 타이틀의 값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ghost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객체의 g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봤고요. 매트릭스에 담겨 있는 객체의 getTitle을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자, 첫 번째 얘는 ghost in the shell을 출력하고요. 두 번째는 매트릭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ghost와 매트릭스는 똑같은 객체이지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_tit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접근하는 title이라고 하는 이 외부 함수의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host라고 하는 변수에 ghost 객체에 setTitle이라는 메소드 예죠. 얘를 호출하고 인자로 공각기동대를 전달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공각기동대라는 것이 얘가 되고요. 얘는 다시 title이 되죠. 그럼 이 title의 값은 얘를 바꾸겠죠. 다시 말해서 factory underbar movie의 지역 변수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얘는 한국어 공각기동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matrix.getTitle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매트릭스를 호출하게 돼요. 즉, 우리가 factory movie를 통해서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고 그 두 개의 객체는 각각 자신들이 실행된 그 시점에서의 맥락, 자, 맥락이란 말 이해 안 가시면 잊으셔도 돼요. 그 시점에서의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지역 변수의 값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ghost라고 하는 함수의 setTitle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각기동대로 바꾼다라는 것은 바로 ghost 객체가 접근할 수 있는 title의 값만을 바꿀 뿐이지 matrix라고 하는 객체가 접근할 수 있는 title의 값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길게 살펴본 이 코드의 진짜 효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바로 private 변수입니다. 예, 비밀 변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비밀 변수냐면 자, 우리는 여기 있는 ghost와 matrix라는 변수에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객체를 담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객체의 getTitle과 setTitle은 보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즉,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public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getTitle과 setTitle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바로 title이고요. 이 title은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인 title이죠. 그런데 이 지역 변수인 title은 factory movie라는 함수가 어떠한 값을 return했을 때 이 함수 자체는
생이 마감됐기 때문에 그 지역 변수인 title은 factory movie의 내부 함수인 getTitle과 setTitle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기회가 없었거나 만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프라이빗한 변수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이게 프라이빗 변수인 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커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손을 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는 미래의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많은 데이터가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게이터가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소프트웨어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은 getTitle이라는 함수와 메소드와 setTitle이라는 메소드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일단 title이라는 변수를 아무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title이라는 그 변수의 값을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외부에서 사용한 간에 이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itle의 값을 setTitle을 통해서 title의 값을 변경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setTitle로 공각기동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typeOf_title의 값이 스트링인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만 title의 값을 세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입력된 값이 문자열인지를 확인하고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경고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setTitle의 값을 아까 공각기동대란 한글이었는데 지금은 숫자 1로 바꾸고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자, 제목은 문자열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자에게 오류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title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프라이빗하게, 비밀 변수로 꽁꽁 묶어놓고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 변수의 값을 수정할 때는 setTitle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고 그 변수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Title을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이 변수가 훨씬 더 안전한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안전하게 저장되고 안전하게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프라이빗한 변수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고 클로저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프라이빗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